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 안카콜라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지금 저희가 오늘 7월 14일인데요. 드디어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야, 위원님, 지금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또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한 10회 정도 지났을까? 그렇죠. 야, 이거 언제 해야 돼? 이거 매일 나왔어.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 하셨죠. 네. 진짜 고민했는데 그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 주말에도 7시에 딱 눈이 떠져. 그럼 주말에도 오세요? 이제 생활 패턴이 주말 도저히 선 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데일리 컨텐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온 지가 벌써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성원해 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에 또 소통에 또 참여를 해 주시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전반기 동안 또 이 브런치 이 주셨던 관심 또 후반기에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뭐 위원님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감? 네, 소감. 소감이라 할 거면 길게 하자. 할 거면 길게.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 40분 이상 하자는 게 아니고 기간을 길게 합시다. 뭐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쭉쭉쭉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지. 네. 그때는 이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네. 이제 출연 스케줄을. 네.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 40분에서 더 늘리면 그것도 또 곤란하고. 그것도 곤란하고. 네. 내가 저 뭐냐 노총각이었으면은 네. 상관없어. 아 그렇죠. 왜 일로 이사 오면 돼. 맞아, 맞아. 간단해. 이건 내가 이사 올 수가 없어. 그렇죠. 또 이제 가족분들도 또 계시고. 네. 네. 교육도 있고 해서 올 수가 없어.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시홍 의원님과 함께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굉장히 또 몇 달 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7시 아침 7시에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눈 떠지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맥시멈이 40분이야. 더 못하겠어. 어떤 걸 했죠. 네. 내가 저녁 때 하는 방송은 1시간 넘거든. 그니까요. 40분 때부터 졸고 있어. 아,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시는 거죠? 똑같아. 계속 그냥 졸고 있어. 서운할 필요 없다. 거기서도 없어, 똑같다. 없어. 시간만 모든 게 40분이야. 모든 게 40분. 이제 전부 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50여 년 만에 콜라 겨우 끊었는데 안카콜라 어쩔 또 중독되었어. 또 이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콜라는 진짜 맛있어. 맛있죠. 나도 가끔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가끔씩 진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시원함보다 더한 청량감? 청량. 오, 좋네요. 네. 근데 그 여름에 진짜 딱 그 얼음 컵에다가 장난 아니죠. 치 소리. 딱. 아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어서. 그렇죠. 뭐 진짜 맛있지. 이 그 콜라보다도 더 시원한 양카 콜라. 아니야. 너보단 덜 시원해요. 알겠습니다. 콜라가 그렇게 맛있어. 네. 노노님, 그러니까요. 저도 수업 시간 생각했으면 40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인가요 하셨는데 보통 50분하고 10분이지 않나요? 이게 초등학교는 좀 더 짧나? 40분. 40분이에요? 중학교가 45분. 아, 중학교가 45분. 5분씩 늘어나는. 아,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인가요? 집중력 유지 시간 SJ 오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게 또 이제 저희 방송에 또 오래 갈 수 있는 또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내일도 이 브런치 방송은 있습니다. 내일 야구 경기는 없지만 이 브런치를 통해서 저희가 전반기 총평 그리고 이제 결산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내일 방송에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그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사진이 이게 꽤 화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 녹화 끝나고 1층 내려 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려고 갔는데 띡 찍고 나갔더니 이제 그 파란 티셔츠, 파란 유니폼 뭐 이런 걸 입으신 분들이 잔뜩 계셔가지고 유님 또 깜짝 놀라셨다는 그 부분. 네. 용철이랑 갔어. 네. 근데 딱 엘리베이터에서 딱 문이 열리는 순간 와 그 많은 분들이 그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를 재현하자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요. 문 딱 열렸어. 뭐야 씨발. 뭐야 씨. 이러시는 거. 뭐야 씨발. 이랬거든. 뭐야 삼성. 야
왜 그러지 또? 삼성 좀 깠다고 지금 시위하러 왔나? 와, 이러셔가지고 옷이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옷을 또 입고 등번호가 있어가지고 더 그랬다니까. 아 진짜 저도 맨 처음 아, 한두 명이 아니었어. 한 내가 보다 한 500명 되는 것 같았어 진짜. 저나 아니면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날은 이제 쇼챔피언 있는 날이다 요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뭐 방청 오신 분이겠거니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님 이제 처음 보신 거니까 모르지. 삼성 팬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었어. 삼성 팬들이 항의하러 네. 온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 브런치 또 팬들이 네. 짬뽕 먹자고 500명이 온 건가. 그래서 아, 돈이 얼마야. 막. 진짜. 어. 재밌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여러 군데로 또 퍼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냥 이제 딱 이제 밥 먹고 갔으면 됐는데 네. 용철이가 그림 재밌다고 그러니까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몇 분 안 있다 또 바로 올라오대. 네. 그것도 입장하시느라고. 아 그래서 그 가수들도 그런 뭐 색깔이 있나 보지. 그렇죠. 이 팬덤마다 특별한 그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탁님 이제 트로트 가수 영탁님 팬분들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색깔. 뭐 한화가 이제 오렌지 색깔 이듯이 그렇죠. 아, 그렇게 우리는 무슨 색깔이 어울리냐? 초록색이 제일 낫겠다. 우리 뒤에. 초록색? 뒤에 옆에 현대 유니콘스. 현대 유니콘스? 어, 농협이 농협. 아 안카콜라 탄핵 시위 에세이 요피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라셨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게 찐으로 놀라신 거라가지고 저도 굉장히 또 웃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문이 열리면 네.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죠.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건지 거기 한 일단 한 대여섯 분이 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 아주 뭐 뒷걸음 백스텝 밟았지. 뭐야 씨발 이러면서 나가 왼쪽으로 나갔는데 와 500명이 있는 거야 저쪽에. 저쪽에 이거 있어. 속된 말로 이거 편집할 거지. 야 여기 좋댔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찐으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용철이도 어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쟤도 놀래. 쟤는 여기 직원인데도 네, 놀래더라고. 아 진짜 그 팬분들의 이 열화 같은 성원 또 이제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또 대기하고 계셨던 건데 저희가 또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점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송송이님께서 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브런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두산대 NC 수요일 경기 9회 초 김재호 선수 타서 심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김재호 선수 별명이 김크크일 정도로 항상 웃는데 심판 스트존 판정에 삼진당하고 배트 내려 준 뒤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까지 그라운드로 나오셨는데 경기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 그런 판정은 경기를 보는 팬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로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돼. 온갖 욕이 크크크크 이거 뭐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쵸? 순간적으로 뭐 씨 이거 막 나오잖아. 하게 되지. 네네. 그냥 욕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건 욕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네. 그거 욕이라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거 방송 이 방송은 재미없어요. 다 똑같은 방송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또 스타일이 격식 없는 또. 스타일. 그래. 네. 거기 그런 거지 뭐.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맛있을 때 와 나 맛있다 와 개맛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거 네. 똑같은 건데 뭐 그거 갖고 무슨 욕이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으시잖아요. 네, 진짜 욕은 나중에 진짜 욕을 듣고 싶으면 네. 조용히 와요. 와서 살벌한 욕으로 해줄게. 진실의 방으로 불 다 꺼놓고 우통 까고 아, 왜 또 까요? 우통 일단 까야 돼 그냥.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이 유튜브 댓글에 또 달아주시는 것들 또 열심히 잘 보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가 주제로 섭는데도 선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한화이글스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좀 잠깐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오늘 또 다시 이제 연패에 또 빠진 한화이글스의 모습이네요. 이제 현재 5연패인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남지민 선수가 인생투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5연패 중에 4패가 무려 역전패였고 1패는 또 영봉패였기 때문에 이 연패로 향해 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로써 한화가 2022시즌 전반 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25승 58패 1무 승률 3할 1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가 지면은 이제 2할 9푼 8리로 2할대로 전반기를 끝내게 되는데요. 지금 뭐 2010년대 전반기 승률 최하위 팀 지금 뒤에 리스트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나도 또 2할 6푼이었는데 또 2000
아 지금 뭐 이름 쭉 보십시오. 한화, 넥센, 한화, KT, NC, 롯데, 한화 이렇게 지금 이제 승률 최하위 팀이 또 있는데 이할 때 팀은 사실은 2010년대부터는 한화 요밖에 없습니다. 네. KT가 창단해가지고 그렇죠. 초창기에 좀 그래도 2할 때까지는 떨어지진 않았네. 그렇죠. 그리고 한화 보니까 나는 아 이게 2할 때 기록하는 팀이 있나 돼 생각보다 많고. 2020년에 이미 2할 6푼이었네요.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올해 한화 이글스가 사실은 조금 올라온 성적이 좀 올라온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를 기대하시고서 또 리빌딩 과정에 또 응원을 해주신 거는 사실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 2할 때 승률로 전반기 마친 팀 뭐 네 팀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 시즌 한화가 이 마무리 이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나는 뭐 그러니까 뭐 2할 때로 떨어지든 뭐 3할 때 초반에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해. 지금 1승이 뭐가 중요해. 내가 오면서 오늘 집에서 오면서 네. 한 이제 뭐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오면서 이제 야구 생각을 많이 해. 네. 이 브런치 생각을 하면서 오거든. 어떤 얘기들을 하나 우리가 새벽에 그거를 이제 종현이한테 봤잖아. 그쵸, 대본 주제를 봤죠. 하나를 쭉 오면서 하나 도대체 뭐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와. 하여간 리빌딩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 네. 지금 수년째 여기서 다시 리빌딩을 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가능성 있는 뭐 김인환이라든지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시 바꾸는 거야.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이 안 되잖아.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죠. 안 되고 있잖아. 네. 뭔 리빌딩이냐고 지금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2군에 있는 그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써라. 네, 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제2의 문성주가 나올지 삼성의 김현중 같은 선수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안 써보고서 내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선수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 더 괜찮으면 괜찮았지 뭐 더 밑에 바닥을 찍을 선수들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죠. 내 생각에는 리빌딩이 이제 리빌딩이 아니라 재리빌딩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 아, 리빌딩 그 생각을 확실히. 한번 해보는 건 차라리 어떤가. 지금 뭐 5강 가능성이 희박하잖아. 그렇죠. 그지? 갈야구를 지금 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수년째 지금 맨날 똑같은 선수들 몇몇 선수들 가지고 계속 지금 기용하고 있는데 기록 이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기록 보면 형편없어. 또 내년에도 그 선수가 그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뭐 없다. 아니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2군용, 1군용이 따로 있고 연습용, 실전용이 따로 있듯이. 네. 그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가능성 있는 선수들. 그렇죠. 꼭 보면 뭐 9월 달 돼가지고 엔트리가 이제 한 5명 늘어나서 그때 이제 와가지고 뭐 한 5타석, 10타석 써보고 또 거기서 또 못 치면 또 내려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채팅창에서도 슬픔을 하는 팬분들 진심 팔아라 외치고 싶겠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MJJ님 어제는 구단주께서 7년 만에 사직에 오셔서 크크크 투자 좀 더 해주세요. 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한화이글스의 김승현 회장님도 어제 오셨어? 아니요. 김승현 회장님 안 왔고 그 어제 롯데 신동민 네, 회장이 또 와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고 갔는데 이 한화도 김승현 회장님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예전에 이제 뭐 사실 김태균 선수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뭐 김태균 잡아올게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한화 팬분들에게 또 좋은 인상을 남겨주셨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좀 투자가 필요한 그때 시점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니 뭐 그 구단주한테 뭘 해달라 할 필요 있나? 내가 볼 때는 지금 김승현 그 구단주가 거론이 되는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나만큼 지원을 잘해주는 팀이 어디서 그리고 예전에 김성훈 감독 있을 때 네. 선수를 몇 명을 사왔냐. 아. 정우람, 정근우, 이용규, 권혁, 배영수, 송은범, 심수창 다 사왔잖아. 다. 그렇죠. FA 투자가 사실은 있었죠. 충분히 있었지. 근데도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와서 또 뭘 해달라. 그거는 아마 구단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얼마나 코칭 스텝이나 여러 그 한화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야구단 지원이 진짜 좋대요. 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구단주 자제분들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래서 되게 많이 막 투자도 해주고 또 뭐 선수들이 요구하는 것들 구단이 요구하는 것들 많이 들어주고. 네. 좋다고 하더라고. 그럼 보답을 해야지. 그렇죠.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뭐야.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뭘 사오기만 한다고 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야구가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 이렇게 뭐 좋은 선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밖에 양의지 한 명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가을 야구 가나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고 기존 선수들이 타 팀에 있는 포지션하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고 좀 붙었을 때 좀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뭘 하지.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데 뭘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사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먼저가 아니야.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다. 네. 지금 안 의원님 난열하시는 거 곰곰이 새겨들어보니 투자해서 사온 선수들 몇몇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님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뭐 정근호 선수라든지 뭐 이영규 선수라든지 이 제 몫을 해준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FA 영입들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화이글스가 한 차례 대규모 투자를 한 다음에 또 성적이 가을야구에 또 다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좀 리빌딩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빌딩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지 울랄라 치킨님께서도 이런 얘기 또 하셨고 어쨌든 SSG 같은 경우도 이제 정용진 구단주 온 이후로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김영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그 구단주가 이 경기장에 나타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좀 영향이 있나요? 의원님 어때요? 뭐 그렇죠. 뭐 뭔가 좀 그날 경기에서 이기면 뭔가가 좀 생긴다는 뭐 금일봉이라든지 뭐 그렇지. 네. 그런데 구단주가 야구장 방문하면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욕먹지 사실은. 아, 그리고 네. 그런 생각도 없지. 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지. 네. 선수도 이제 또 이게 또 동기부여도 또 되고 또 구단주 앞에서 만약에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이제 머릿속에 딱 남으면 네. 그것도 그것만큼 또 선수 생활하는데 또 얼마나 또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구단주가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아요. 진짜로. 네. 민들레 오빠님도 사장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사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 뭐 맞죠. 맞죠. 네. 오히려 리빌딩 기조로 이어가다가 2018년 반짝 성공이 독이 된 느낌이에요. 삼성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윈나우도 아니고 리빌딩도 아니고 애매해져 버렸다. 물론 암흑기를 또 어쨌든 가을야구 한 차례 가면서 끊어냈었던 것은 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약간 이 방향성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중간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 그런 인상은 나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1년 정도의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거 너무 짧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뭐 200타석, 300타석도 짧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선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저는. 네. 에티켓이니까. 모 선수들 보면은 계속 나가. 내가 볼 때는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인데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감독 생각은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나가야 이제 포텐이 터진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베로 감독도 몇몇 선수들을 계속 기용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또 나는 내 생각은 또 그건 거야. 한 1년이라는 시간을 해봤으면은 주전급으로 거의 아니면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분명 한번 변화를 한번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감독하고 이제 구단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현장과 프런트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리빌딩이 됐다면 뭐 베테랑에 서 있던 그 포지션 유망주 다시 키우고 또 이랬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또 이런 의견도 또 나눠주셨습니다. 리빌딩을 필요한 요소에는 외부 영입으로 메꾸고 어느 정도 팀이 완성되었을 때 윈나우로 달려야 하는데 하나는 주구장창 내부전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또 필서군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이글스는 뭐 현재로서는 외부 영입 하나 뭐 한두 선수 정도로는 해결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 얘기는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 한 명 정도는 좀 필요하다.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두 명?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하게 이제 내쳐버린 게 후회가 될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창식 선수도 있었고 또 뭐 이용규 선수, 이태양 선수도 또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고 이태양 선수는 뭐 어차피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렇죠. 또 누가 있냐 뭐 안영명 선수, 안영명도 저로 KT로 이제 갔다가 이제 그렇죠.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한화에서 오랜 시간 이제 몸담았던 선수들 그 선수들을 다 이제 떠나 보냈을 때 네. 이미 그때부터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예견이 된 게 아닌가. 지금 뭐 중심을 잡아줘야 될 딱 이 선수가 없잖아. 뭐 하주석
그렇죠. 하주석 선수가 지금 이제 주장을 달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도 이제 채팅창에 뭐 성적이나 뭐 그동안의 커리어로 봤을 때 하주석 선수가 주장을 맡는 게 팀에 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그리고 좀 목소리를 내려면 기본적인 야구 실력이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선수들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하주석 주석이는 지금 뭐 헬멧이나 방망이나 집어던지고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런 거 보고. 네, 네. 얼마나 그게 참 그래. 창피한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 이란 표현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커뮤니티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글 있어요? 글은 없어요? 네. 글도 보여주세요. 아, 그 글은 없어요. 아, 그 글은 원글은 없어요? 아, 원글도 보여줘야지. 이걸 어떻게 해. 한화와 롯데가 합치면 KBO리그 우승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재미삼아 가져와 봤는데 미호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음? 한화와 롯데 합치면 KBO리그 우승할 수 있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한화랑 롯데랑 합치면? 롯데 포지션에서 들어갈 만한 선수가 누가 있어? 한화 선수. 아. 괜찮은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어? 합쳐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롯데 주전 선수들이 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아, 그래 지금 채팅창도 단호히 아니요 야옹이님께서도 하셨고 LLK님 못하죠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님 논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화 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 팀에서 주전인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이랑 합쳐도 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한화 이글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과연 한화가 어떻게 또 이 위기를 또 리빌딩을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뭐 하냐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점중이님이시군요. 내일 방송 주제 뭘로 하시나 그냥 잡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전반기 결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또 팀별 결산 또 해봐야죠. 그런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스 둘 합친다고 오야붕 되나요? 정확한 표현이네. 고양이랑 강아지랑 합치면 호랑이 이기냐? 아이 댓글이 맛있다 매워. 천재네 천재네. 매워. 아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타자 6명이면 우승 가능하다고 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터크머니 피터스보다 낫다고 외국인 선수 정도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아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정은원도 안치홍이랑 포지션이 겹쳐서 안 돼요. 또 꾸꾸엄마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화이글스 전반기 동안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이 한화 팬분들께서 또 좀 달라지는 모습을 후반기 동안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항상 또 한화이글스 응원하고 있고 또 유님 또 전에 트레이닝복도 한번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 잘 되길 또 빌어주셨잖아요. 내일 한 번 더 입어야 되나? 아, 근데 계속 이렇게 안 되지.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언급도 해주시고 또 이제 애정어린 또 이 얘기도 해주셨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야구라는 게. 네. 그래. 네. 우르릉쾅쾅님 꼴찌둘이 같이 시험 문제 풀어도 전교 1등 안 된다. 그래도 또 천재들이야 다. 네, 롯데 혼자도 2등하는데 하나 굳이 힐러리님 또 이런 얘기까지. 아 참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들으시면 또 속상할. 이런 저거는 하지 마세요. 이 원글도 없고 이 가져오면 이거 뭐해? 이런 질문 하지 말았어야 되나? 안 하면 또 저거 하니까. 어떤 거? 요 있잖아요. 요 질문 요 답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지금 부정적이야. 이름을 이거 지금 종현이가 이거 한 거 아니야? 종현. 아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이거 딱 봐도 그냥 아는 거잖아요. 누가 상처받겠어? 한화 팬들, 롯데 팬들 괜히 상처받잖아요. 우승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하라고 이제 얘 이름이 박종현. 박종현.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화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한화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코조군님 또 이런 얘기 하셔서 정우람 선수가 못 돌아오는 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우람이가 지금 합류가 안 되는 게 그것도 크지. 사실은 뭐 냉정하게 보면 없는 살림인데 네. 없는 살림에 지금 저런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연패할 때 든 생각이 한화 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야구를 보는 건지 상상만 해도 막막해졌어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뭐 10연패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화는 뭐 연패 길게 가면은 뭐 이제 10연패에다가 뭐 13연패, 뭐 17연패 뭐 이렇게 했었던 적도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참 팬분들의 이 속상한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경기부터 1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승했던 팀 있나요? 하셨는데 있지 않을까요? 전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는 찾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한화 팬들이 보살이겠습니까? 야옹이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실 보살이다. 뭐 아니면 뭐 보살 팬들이다. 뭐 다 뭐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사실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뭐 내 주위도 한화 팬들 많아. 진짜 많아. 근데도 보면은 인내심들이 많이 생겼어 이제. 그래도 안 바뀌어. 끝까지 응원해. 끝까지 응원. 의리가 있잖아요. 진짜 그래도. 의리 하나. 차라리 야구를 안 보면 안 봤지. 뭐 응원팀을 갈아타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많이 쓰시네요 하셨는데 슬슬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뭘 많이 써? 슬슬 넘어가라고 지금 이게 PD님이 등판할 때가 됐다고 또 얘기하셔가지고 또 슬슬 많이 쓰시네요. 자 이제 슬슬 주제 2로 넘어가시죠 하셔가지고 자, 슬슬 주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욜로 송송이님이 또 달아주신 댓글에서 저희가 또 주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어제 이제 NC 다이노스와 또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또 이제 9회 초 보기 드문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두산의 베테랑 유격수 김재호 선수가 유덕형 주심의 루킹 삼진 선언, 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요거 저희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죠. 일단은 요거 이제 초구부터. 초구부터 약간 또 갸우뚱갸우뚱 일단 불만이 저기서 나타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배트가 돌았다는 판정 여기서도 아씨 참았는데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게 옆 그림이 있으면 좋았는데 이게 정면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삼진 처리 아 바로 이제 퇴장까지 그렇지 재호가 진짜 화가 많이 났네 그러니까 원래 저런 액션이 없는 선수인데. 사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김재호 선수 별명이 김크크잖아요. 너무 웃어가지고 사실은 안 좋은 상황,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웃어가지고 잠깐. 이 장면 얘기해줘. 김태형 감독 지금 어떤 부분에서 너는 이런 걸 하라고 야구를 보면 이게 네가 말을 해야 될 때랑 기다려야 될 때랑 참아야 될 때랑 다 들어가요. 진행을 해야 될 때 이게 다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감독이 뭘 어필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 두 번째 김재호 선수가 그 첫 번째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을 때도 아, 딱 이랬지 네. 불만. 그 두 번째 이제 책스윙 됐을 때 이게 이제 스윙 판정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지. 김재호는 여기서 안 돌았으니 1루심한테 확인을 해라. 근데 이제 주심 아니다. 난 정확히 봤으니까 내가 콜을 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라이크 콜 됐을 때도 좀 빠졌어. 멀었어. 많이 빠졌죠. 거기서 네. 이미 두 번째 그 스트라이크 판정 때 이미 멘탈이 나갔지. 타자들 대부분 그래. 대부분. 꼭 그 그냥 판정 그러니까 일루심에 물어봐도 되는 그러니까 양 선심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또 이제 심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가 정확하게 봤으면 콜을 한대. 그냥 물론 선수들이 요구하면은 그런 걸 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봤는데 왜 자꾸 그걸 이렇게 도움을 받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판정 받으면서 이제 딱 거기서 이제 딱 터진 거지.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나왔잖아. 네. 나와서 이제 주심한테 한 얘기가 일루심한테 왜 확인을 안 하냐. 선수가 요청을 하면 확인을 해주면 될 건데 왜 안 하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야. 지금 김태형 감독도 보면은 이거 다시 리플레이 하면은 입 모양 보면은 이거 리플레이 되냐? 한번 다시 볼까요? 뒤로 네, 한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요 근데 여기는 봐야 돼. 앞에 것도 다시 그렇죠. 봐야 돼. 뭐 상관없어.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미 여기서 뭔가 김재호의 표정이나 이게 좀 안 좋았잖아. 그렇죠. 이미 요거 딱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서 김재호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아 안 돌아.
일루심한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번에 이제 하주석도 그랬었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저기 불만 갖고 퇴장되는 경우들 보면 다 이 체크스윙에 항상 포함이 많이 돼 있어. 지금도 이렇게 제스처가 보면 이제 김태형 감독이 나와서 입 모양을 보면은 네. 일루에 확인을 해달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루심에 물어봐 주면 되잖아. 이 얘기야. 다 적어거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스트라이크도 역시 불만이 있었지만 이 앞선 상황들 초구부터 2구 그리고 이제 3구까지도 모두가 좀 김재호 선수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 장면이 두산 베어스가 또 역전할 수 있는 찬스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주자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회 1사의 1, 2루 찬스 여기에서 사실은 추격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이제 심판 판정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김재호 선수도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유현이도 뭐 이런 경험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뭐 웃어 넘기지 이제 웃어 넘기기는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삼진까지는 안 갔고 네. 거기서 뭐 범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결과가 있었으니까 뭐 크게 그거는 없었는데 나도 이제 그 내가 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는데 또 반대로 네. 아 들어왔다 아 삼진 이랬는데 볼 이랬는 경우도 있어. 그 반대로 이제 네네네. 그럼 이제 땡큐. 그때는 또 항의 안 해. 아 그렇죠. 심판한테. 아 들어왔는데 왜 볼을 줘? 그럴 때 이제 하는 경우는 투수가 없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투수가 뭐 예전에 이제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해 주지 않는다거나 뭐 마운드에 잠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타자든 투수든 이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이런 게 또 많이 있으니까. 김지호 선수가 참 얌전한데 네. 보면은 이제 어제 보니까. 약간 화를 내는 것도 재호가 좀 귀여워. 이렇게 소심하게 집어던져 그리고 그렇죠? 금방 또 배트 이렇게 집어드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참지는 못했어. 재호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팬들이 하는 김재호 선수 이 미소 천사 이미지 어제도 사실은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재호가 별명 미소 천사야? 네, 크크 김크크. 막 너무 웃는다. 왜 예전에 WBC 때도 팀 지고 있는데 더 가서 웃어가지고 괜히 이제 팬분들이 또 화가 나실 만한 그런 상황도 연출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제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SK나 SS SG 때도 저런 적 많은데 심판과 직접적인 마찰은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위원님 SK 계실 게 구단 자체 교육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교육은 없지. 대부분 이제 구단에서 하는 교육은 음주, 약물, 성문제. 아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하지. 심판의 의도적인 경기 디자인이 실제로 필드에 계시는 감독, 코치, 선수들이 느끼는 경우도 있나요? 치용형님, 가즈아님도 질문하셨는데. 경기 디자인? 뭐 이거는 사실 좀 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뭐 무슨 말이야? 어떤 팀이 좀 어떤 팀 유리하게 콜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느껴진 적이 있느냐?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없어. 아 이거. 이게 경기 디자인 아 이건 너무 가지아님 이거는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거 아니야 그 주작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설자를 뭐 피치 디자인 이런 섹션인지 뭐 세션인지 그 치과에서 하는 얘기 그거 아니야? 그건 석션이고 아, 그건 석션이야?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답답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공이 뭐 볼로 판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배트가 안 돌았다고 판정이 되었었더라면 다음 장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거기에 꽂혀 있어.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을 때 거기에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 이건 뭐 이미 이제 뭐 터트려야 돼.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보면은 아, 손 너 무릎 뜯지 마 이거. 이거 사이사이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래. 네. 알았어.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파 보여서 그래. 습관이라 가지고. 어쨌든 올 시즌 주심들의 스트라이크 판정 또 평가하신다면 유현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점 정도? 이게 주심들도 고과를 항상 시즌 마치고 나서 그게 있어.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또 1군에 또 잔류하거나 아니면 또 2군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쵸. 그 평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뭐 점수를 뭐 매긴다. 이미 그 세계에도 그런 고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심판 봤던 유덕형 심판도 1군에서 지금 한 이제 오래 안 됐을 걸 얼마 안 된 거 예전에 선수 했던 그 포수였어 예전에 네네네. 예전에 그 선수가 맞나 모르겠다 옛날에 그
우익수 앞에 안타 치고 1루에서 아 걔는 유선정이구나. 하여튼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심판이 회가 끝나고 서로 너 방금 오심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오심 판정을 번복하는 거 자존심상에서 인정 안 하겠죠? 또 이런 의견 또 내주셨습니다. 그렇지. 그게 아마 뭐 심판들 사이에서도 오심이라는 걸 인정하기는 싫겠지. 당연히 그런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뭐 심판들끼리 아, 너 이거 오심이야, 너 오심이야. 말할 자격이 있는 심판이 과연 있나요? 오심은 다 하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고 너 좀 야 기죽지 마 이렇게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다 가지고 야 너 오심했어 임마 뭐 이렇게. 그치. 하면은. 제대로 봐.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 다음번에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아 형이 나 똑바로 봐. 맨날 오심. 김오심 이름 바꿔 개명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제 멱살 잡고 뭐 그러니까요. 특이야. 그러면 또 같이 싸우다가 이군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아, 그럼 안 돼. 그래. 여러모로 이제 팬분들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이 심판들의 요 판정 문제 때문에 올 시즌에도 여러 차례 더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에 또 패배를 딛고 또 두산 베어스는 오늘 이제 최현준 선수 4승 7패 3.54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이제 루친스키 선수 이제 외국인 에이스죠. 6승 6패 평균 자책점 2.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느 팀이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우천지수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됐군요. 네. 오늘은 두산으로 가요. 오늘 두산? 아니 선발 보고 가시면 보통 루친스키잖아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아, 이 밸런스를 좀 맞춰. 오늘 한번 틀릴 때 됐다. 왠지 오늘 두산이 이길 것 같아. 아, 왠지 느낌이. 왜냐면 네. 뭐 루친이 나오기는 했지만 두산 원준이 카드는 최상이야. 그렇죠. 제일 믿을 수 있는 또 카드니까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의외가 있잖아 또. 의외가. 그렇죠. 의외 또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두산으로 간다. 아, 알겠습니다. 역으로 가도 또 맞출 수도 있고 지금 플러스 승패 맞은 또 2승인데 과연 이걸 또 밸런스를 맞추게 되실지 맞으면 좋은 거고 또 틀리면 또 뭐 5할 맞추려고 그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2, 3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네. 이제 방송 하차야. 아, 왜 또 하차예요? 진짜 이미 시즌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 지금 따라 오신 거잖아요. 그래? 그랬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벌써 23승이네요. 이러다 장명부 선수 기록 깨시겠어요? 또 LLK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동전 던지기에 도전하시는 안 위원님 이런 얘기 하셨지만 오늘은 또 왠지 또 두산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좀 왠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걸로 그렇습니다. 최현준 선수도 인간 승리죠. 갑상선함 이겨내고 두산 선발에 한 축! 아 가즈아님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크게 아프거나 오랜 시간 부상을 겪고 돌아온 선수들이 또 1군 무대에 자리 잡는 거 보면 좀 여러 가지로 감동이 오죠. 최현주 선수도 있고 뭐 원종현 선수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제 롯데에 있었던 김상호 그 외수 그 선수도 이제 뭐 머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근데 또 막 이제 또 야구 얘기하다가 또 팀 얘기하다가 막 우리가 막 까고 뭐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다가도 또 이렇게 뭐 선수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 또 맞아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송창식 선수 있잖아요. 송창식 선수도 이제 버거시병이라 또 희귀병 극복하고 돌아와서 또 마당수 역할을 할 때 참 뭔가 주는 깊은 감동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최현준 선수도 정말 대단하다. 1군 마운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신경 써. 나도 좀. 위원님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피로가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바카스 오늘 한 병 먹었잖아. 아 바카스 얘기해도 되나? 네, 상관없죠. 상관없네. 네,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내일은 상반기 결산하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휴방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이니까 21일이죠. 21일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결국 어제 새 게임 우천 취소로 심심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랫 동네는 비 안 왔는데 또 SJ OK님 결국 이제 두 경기만 또 치러졌었죠. 안현님 브런치에 백지계약 위임 이런 거면 좋겠다고 또 무슨 의미였는지 이건 뭔 소리야? 하라는 대로 해달라고? 50분 방송, 1시간 방송, 주말 방송.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브런치가 우리가 내내 만약에 가잖아. 네. 내년에도 계속 가면은 약간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계약서 이제 내가 변호사를 네. 한 3명 정도 대동을 해서
여기 네. MBC 법무팀하고 네. 이제 한번 붙어서 법리 싸움을 좀 해봐요. 그렇지. 네. 이제 뭐 한 시간 초 단위로 해가지고 네. 40분, 40분, 20초면 이제 금액이 달라져야 오바, 돼. 오바 차지. 그럼 오바 차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네. 그리고 주 며칠 딱 근무 딱 이거 딱 지키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내가 방송 중에 마실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계약서를 아주 빼곡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들로다가 내가 싹 그냥 해가지고 네 오히려 그 선임하는 게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선임비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내일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10개 팀 웬만하면 저희가 다 덜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분 방송하면 짬뽕 서비스 점중이님 얘기하셨고 하하하님 일산 사는데 짬뽕 사주시나요? 오시라니까요. 저희 오시면은 진짜 사드리니까 또 부담 없이 또 미리 말씀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쉬는 날은 돈 뱉어내고 쿠쿠쿠 야옹이 여기 며칠 전에 갔었는데. 안 의원님 수임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치용이 형 그동안 즐거웠어요. 저 바깥에서. 거기까지 가면 저희가 보내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또 포기를 했습니다. 브런치 보내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또 힐러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또 마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 1분 남았는데 다른 말씀하시네. 됐습니다. 저희 땡. 오늘 40분 땡. 5분 더 해. 5분 더 해? 진짜로? 그래, 우리 좀 이거 또 우리 또 저 팬들하고 또 이렇게 좀 소통을 또 한번 또 또 해야지.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지만, 네 40분 만에 결산 어떻게 해요? 연장해요. 힐러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40분이면 한 팀당 4분밖에 못 떠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니 한 팀에 4분 뭐 4분씩 할 필요가 없어. 네 몇 분 가능? 10개 구단. 몇 분 컷 가능? 2분 안 짜게 그냥 다 끊어버려. 10개 구단 100초면 돼. 10초씩? 그래 딱 그냥 딱 그 저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 해야지. 아니 팀당 그 정도 팀당 2분 해야지. 정도 그래 2분 정도면 충분해. 할 말도 없어. 뭘 잘해야 뭘 하지. 뭐 못하는 팀들 뭐 지금 삼성 진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런 팀은 좀 길게 하고 또 잘 나가는 팀,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은 또 좀 그래 또. 불안 요소만 좀 한번 짚어드리고 또 이런 저희 조만간 유튜브 라이브 한번 예정이라는 건 안 비밀? 뭐 이런 저희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진짜 비밀이네. 뭔 소리야? 나 처음 듣는데. 조만간 뭐 유튜브 라이브 한번 한대요. 네. 뭐 지금 그렇다고 유튜브 하네요. 라이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이제 저거니까 네이버 TV 라이브니까. 그런 게 있었도? 네, 유튜브에서는 또 따로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라이브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 보러 가시네요, 스티븐님께서. 올스타전? 네. 올스타전. 난 내일하고 모레 올스타전 무슨 홈런 레이스, 퓨처스 뭐 방송을 해야 돼. 아, 직접 하시는구나. 나는 야구를 보러 야구장에 가질 않아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또 보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야구장을 갈 거면 뭐 먹으러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그게 있었어. 뭐야? 그 NC에 네. 뭐 이제 마케팅 팀장님 계셔. 저번에 어떤 그게 있었는데 네. 그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촬영할 거 있으면 자기 본인이 저기 대준대 스카이박스. 거기는 회의도 할 수 있대. 오. 브런치 한번 거기서. 그러니까 가자니까. 야, 저 누구냐 이창규 좀 가자 좀 진짜 좀. 차원이라 너무 멀긴 하네요. 가 1박 2일로 야 집에다가도 얘기하기 얼마나 되냐. 명분이 확실하잖아. 방송하러 가야 된다. 차원으로. 하면서 여보 저녁 비행 야 뭐 저녁 기차밖에 잡아야 되네. 나 이거 어떻게 나 바로 가려고 하는데 가족 보고 싶은데 연기 기가 막히지 않냐? 역시 그래 일품입니다. 네네. 거기 또 맛있는 데 있어. 그래요? 호랭이 식당이라고. 호랭이 식당? 호랭이 뭐, 식당. 고기 하는 데인가? 냉삼. 기가 막혀. 동문설렁탕. 저거 나 이제 군침 도네요. 진짜. 네. 거기 가서 하자. 우리 유튜브 그런 데 가서 하면냐. 저 해주고 또 NC도 좀 NC 스카이박스 가서 NC 가 그러면 나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알게 뭐야? 아니 라이브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저기 진짜로 야구장 가서 우리 이거 촬영한다고 하면 우리 사면 되잖아. 뭘 사요? 티켓 스카이박스. 티켓.
하면 되지.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언제 문학경기장 바베큐존 오셔서 바베큐 드세요. 뭐 코조구님께서도 이런 얘기하셨고. 근데 거기 너무 시끄럽지 않네. 그런가? 방송하기에는. 방송하기에는. 어, 그리고 그거 바베큐 존에서 하면 내가 하겠니 방송을? 아 그쵸. 다 그치? 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떡해. 계속 먹고 뭐 굽고 뭐 막 하겠지. 막 지시하고 이거 타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 이러면서 열심히 뒤집고 있고. 어, 그럴 땐 또 내가 또 식당에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 아 그래요? 이런 야구, 이런 야구장은 없거든. 식당 위에 마에스트로. 리더십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도기 전에 SSG 용병이랑 두산 새로운 투수 아시는 거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SSG 용병이 후안 라가레스 선수는 좀 아는데, 두산 새로운 투수 이번에는 그 세인트루이스 출신이라는 것밖에 잘 몰라요. 이 SSG 용병 그 라가레스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골드글러브 한번 받았었던 야.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고. 네. 봐, 스카이박스 다 좋다고 다 하잖아. 그지? 아, 다 좋죠. 그럼 알죠. 아는데. 어. 좋으니까 비싸고. 야, 그거 싸게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당근마켓. 아 뭐야. 농담이고. 네. 내가 딱 얘기하면 또 어 또 그런 게 있잖아. 네. 또 올 수도 좀,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네. 좋은데. 그치? 용철이도 좋잖아. 용철이 저제 또 SSG 팬인데 또 집도 가까워서 거기서 끝나면 바로 집에 가도 되고. 아 모리만도. 아 모리만도 선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 모리만도 선수랑 또 두산은 새로운 투수. 요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도 바꾸는데 롯데는 외인 소식 없다고 봐야겠죠. 톨미님 하셨는데.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국인 투수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는 있는데. 두산? 네, 아니 롯데. 롯데. 네. 롯데 지금 뭐 롯데 반지 말고 스파크맨. 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 저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 대체 외국인 선수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또 5분 됐습니다. 위원님, 거의 6분 다 돼갔는데 오늘.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또 내일도 방송합니다. 여러분 또 까먹지 마시고 또 내일 방송으로 저희 찾아주실 거죠. 내일은 저희가 10개 구단 결산 가져보는 시간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또, 또 이렇게 방송 끝나면 수고했어 나 간다 이러고 가실 거잖아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